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최병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케이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성향이 있었던 위메이드 플레이를 소개시켜드렸다면 이 기업은 중기적인 관점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빠르게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 매출 규모 1위를 기록하는 기업이고요. 중고차뿐만 아니라 이제 렌터카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리오프닝 시대에 이제 수혜 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판매량이 아무래도 카플레이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과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2분기 실적이 발표될 7, 8월 달을 활용한다라고 할 경우 지금 자리가 저점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이제 제2의 경매장도 오픈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차트로 넘어가서 빠르게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자리대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내려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천천히 모아갈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이상 올라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존재를 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로 공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번 주는 강한 상승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6월 달까지는 박스권 형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7, 8월 달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종목도 한번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케이카의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3만 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조금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 2천 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케이카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